그다음에 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까지는 기초 이론에서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이 지역 분석에서는요, 얘가 그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주 목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거는 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하면은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동일 수급권이 있어요.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근 지역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인근 지역. 예, 인근 지역이라는 거는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고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게 인근 지역이에요. 그죠? 예. 그러시면은 어디를 또 가보시냐면 408페이지 있죠? 뒤에 15번 문제 있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잖아요. 5번 지문에 가면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그죠?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동일 수급권이라는 거는 인근 지역하고 뭐를 포함하고 있는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유사 지역이라는 거는 인근 지역하고요. 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죠. 예, 그래서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동일 수급권에서는 주거지는 어디 기준으로 해요? 통근 범위 기준하는데 이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없다. 예, 이건 축소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문제 줄 때는 후보지 이행지 있죠. 얘네는 뭐가 기준이냐면 전환 또는 이행 전이 있고요. 전이 있고 만약에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기준이에요? 예, 후가 기준인데 뭐가 낮으면, 그렇죠? 성숙도가 낮으면은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예, 그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예요. 여기에서는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고요.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자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하는 거라고 하냐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행 분석이라는 게 개별 분석이고요. 이게 부분 분석이자 미시적인 분석이고,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는 것 있죠. 뭐,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예, 그거 보시게 되면 406페이지에 13번 문제 보시면, 자,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1번 지문에 보면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는 게 틀린 거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지역 분석의 결과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14번 문제 나와 있죠. 그럼 1번에 가면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3번에 가게 되면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판정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옆에 16번에 가 보시게 되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4번 지문에 가면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니까 틀린 거죠.
1번에 가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은 대상, 지역 분석은 거시적인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그냥 이거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정도 정리하시면은, 예, 무난하게, 예,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408페이지 그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용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번의 원가법, 2번의 수익환원법, 4번의 거래사례비교법 있죠. 걔네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3번 지문에 나와 있는 이 가치 형성 요인 있죠. 뒤에 가면 얘가 또 나와요. 걔가. 이게 자주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자, 그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 18번 문제에 감정평가는 규칙의 또 용어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가면 원가법 나오죠. 수익환원법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거래사례비교법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3번에 가, 4번에 가면 적산법이라고도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용어 정의로 봤을 때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를 아는 게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틀린 게 뭐냐면 4번의 적산법이에요. 적산법에서는요, 적산 임료를 구하고자 했을 때 기초 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구해줘요. 그죠? 자, 지금 오신 분은 우리 411페이지 하고 있어요. 411페이지. 자, 근데 이것도 나중에 또 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기대율을 곱해요. 그 다음에 필요 재경비를 뭐 해서 더해서 구하는 거, 이걸 빼서 구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초가액이라는 거는 내가 임대학에서 투자한 자본을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5억을 투자했단 말이죠. 5억을 투자하면 나름대로 임대업자가 생각하는 기대율이 있겠죠. 그게 5%예요. 5억에 5%면 얼마겠어요? 2,50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필요 재경비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남는 게 2,000밖에 안 되죠. 그러면 충족이 안 되죠. 기대율이. 그렇기 때문에 경비는 가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기대율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공제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가법, 예,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이런 애들이 있죠. 이거를 뒤에 가면은 이제 용어상에서 해줘. 자, 뒤로 보시면 문제 19번 가보세요. 자, 412페이지 문제 19번 가보시게 되면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다 뭐 해서 감가 수정을 해서, 그죠?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니은의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그러면 그 표현을, 자, 앞에 이제 돌아가 보세요. 문제 18번, 411페이지에 문제 18번을 보시면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뭐를 해서? 예, 감가 수정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수익환원법이라고 나와 있죠.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가면 거래사례비교법 나오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에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의 비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익숙할 수 있도록 자꾸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411페이지에 그 용어들에 대해서, 예, 구별은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반복해 주니까. 그래서 이 3방식에 대한 부분에서요. 원가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이 있을 때,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도 가액 구하는 것 있죠. 예, 가액 구하는 게 원가법, 임료 구하는 게 적산법. 그렇죠? 여기서 가액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 구하는 게 뭐겠어요? 예, 임대사례 비교법. 그죠? 여기서 가액 구하는 게 무슨 법? 수익 환원법.
임료 구하는 게 예, 수익 분석법.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거잖아요. 자, 이게 원가법이죠. 원가 방식이니까 원가법. 비교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이니까 수익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아, 제목을 보고라도 그죠? 대입할 수 있도록.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원비라는 드링크 얘기했었잖아요. BC카드 수수료. 그래서 거기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론에 들어갈 내용.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가가 기억이 비용성이 내는 3번밖에 없어요.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용어가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21번에 가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자, 원가 방식은 원가법 및 적상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입각한 거죠. 그러면 기억이 비용성 들어간 애는 1번, 3번, 그다음에 4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뭐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이제 답을 4번을 준 거죠. 이것은 이제 수익 방식에 대한 논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만 갖고도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런데 또 산식을 주잖아요. 거기 가면은 밑에 22번에 가면은 적산법은 적산임료를 구할 때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기대율을. 그죠? 예. 그 다음에 임대사례비교법에서는 무슨 임료를 구한다? 비준임료. 비준임료라는 건요. 임대사례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준임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수익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무슨 법? 수익 분석법. 그죠? 이거 가지고도 문제를 막 주죠. 이거 하나 갖고도. 그러니까 선방식이라고 그래서 다 어려운 내용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별 정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얘네가 구하는 것들은 다 무슨 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예, 시산 가액이니까 얘 조정해야겠죠. 조정할 때 산술 평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예, 그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원가 방식서부터요. 수익 방식에 이르기까지 보시면은 다 계산 논리예요. 거의 다. 그죠? 그런데 그 제주 25번에 가면 제주도 원가 구하는 것 있죠. 예. 요거는 그 뭐 쓰면 되냐면요. 거기 만약에 공사비 나오잖아요. 공사비가 직접 공사비가 있고 간접 공사비 나오죠. 근데 개발업자의 이윤 있죠. 이거 포함해야 안 해요? 에? 포함하는 거예요. 개발업자의 도급 준거 기준하니까.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에? 3억 6천이에요. 출제자들이 친절하게 3억 6천 하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1,000원이라고 해놨다고요. 그렇죠? 그 위에 가면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해놓고 단위 1,000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얼마 나오냐면 3억 6천이에요. 근데 1년 전에 건축비 직수가 100이죠. 그죠? 근데 기준 시점에서는 135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가가 35% 뛰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100분의 135니까 1.35잖아요. 3억 6천에 1.35 곱하면 4억 8,600 나와요. 이거를 연면적이 1250이라고 해놨죠.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가 38만 8천 원 나와요.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낸 게 뒤에 나와는 26번이에요. 26번을 보시면 똑같은 배열이거든요. 거기 보면 자 연면적이 1450이죠. 예, 거기 공사비 총계가 얼마냐면 4억이잖아요. 그죠? 예, 4억일 때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점의 건축비 지수가 145니까 100분의 145 하면은 1.45 나오겠죠. 그러면 4억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예, 1.45 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있겠죠. 예, 금액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1450으로 나누면 40만 원 나와요. 그런 내용 정도예요. 근데 뒤로 넘어가셔 보시면 28번 있고 29번 있죠. 30번까지가 이제 적산가액 구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는 감가수정액 구하고요. 근데 이게
원가법에서 여러분들이 28번 보시면 감가 수정은 무슨 방법서라고 그래요? 정액법서라고 돼 있죠. 29번이 작년에 나온 거예요. 걔도 감가 수정 방법은 무슨 법서라고 그래요? 정액법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 평가에 쓰는 방식이죠. 건물에 대한 감가 입구할 때는 우리가 정액법 쓴다고요. 그러면 정액법을 가지고 뭐를 구할 때 매년의 감가액이 있죠. 이 공식을 대입하면은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 누계액이 있죠. 얘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연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적산가액이 있죠. 얘는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감가 누계액을 빼면 돼요. 자, 근데 첫 번째 28번 문제 보시면요. 근데 이 정액법의 공통점 뭐냐면요.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과연수를. 28번의 경과연수는 몇 년이겠어요? 자, 준공 시점이 2009년이고 기준점이 2014년이죠. 그죠? 그 지은 다음에 몇 년 지났다는 거예요? 5년. 그럼 얘가 5년이에요. 그럼 이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만 구하면 돼요.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건물에 재조달 원가가 얼마라고 줬냐면 2억이라고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2억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율이 얼마래요? 10%. 그죠? 그럼 이래서 0.1 빼면 0.9죠. 2억 곱하기 0.9 하면 1억 8천 나와요. 근데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1억 8천을 우리가 50으로 나누면 매년의 감가액이 360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런데 360만 원인데 경과연수가 5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800이라고요. 답이 1800이에요. 28번이.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또 간단하죠. 근데 작년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작년에 보면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물어봤죠. 근데 그 문제 안에서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이걸 넣어야 돼요. 경제적 내용연수 있죠. 네, 이게 50년이라는 거. 이게 그 안에 박스 안에서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게 그거 없으면 계산할 때 애로사항 많죠. 자, 거기 보시면 매년의 감가액 구해야겠는데요. 여기 또 차이가 뭐냐면 사용 승인 시점에 신축 공사비가 3억이라고 해놨죠. 근데 공사비가 매년 전년 대비 5%씩 뛴대요. 그러면 이걸 그냥 3억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5%씩 뛰니까 5%면은 100분의 105 개념이니까 1 플러스 0.05거든요. 이게 2년이니까 그 1.05를 갖다가 두 번을 곱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치 있죠? 그게 1.1025예요. 얘를 곱해야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재조달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3억 3,075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걸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구하고 난 다음에 뭐는 없다고 그래요. 잔존 가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요 3억 3,075만 원을 경제적 내용연수인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요걸 나누게 되면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 나오냐면 661만 5천 원 나와요.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 661만 5천 원. 그러면 이거 하려고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661만 5천 원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요? 경과연수 곱해야 되는데 경과연수가 2년이죠. 이거 곱하게 되면은 1323만 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 구한 3억 3075만 원 있죠. 여기서 1323만 원을 빼야 돼요. 그러면 4번에 3억 1752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구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죠. 제조원가를 그냥 주지 않고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매번
제주도원가를 봤는데 3억 원이라고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5%씩 상승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걸 수정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자,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거는 좀 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확 덤비거든요. 덤비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조건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답은 도출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냥 두셔도 된다. 이런 얘기고.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예, 이번에는 뭐 하나 해드리냐면 비교 방식 있죠? 얘네도 그냥 다 이 보정하는 것만 물어보는데, 그것만 한번, 자, 이거 보정 작업할 때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보정 들어갈 때, 자, 이게 이제 비율 수정법이에요. 비율 수정법을 할 때는 비율 수정법 안에서도 이게 승제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가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이걸 여러분 시험에는 상승식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식? 상승식. 이게 그러니까 분수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분모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 사례 지역이. 여기는 뭐가? 대상이 들어가는데 기준은 다 100을 줘요. 100을. 100을 갖고 조정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비율로 수정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34번 문제 있죠. 자, 34번에 가시면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물어봤죠. 근데 조건에 보면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얼마로 사정한대요? 100으로.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례는 전부 다 뭐로 놓겠다는 거예요. 100으로. 예? 분모는 100이라는 얘기예요. 100. 근데 거기 보면 기타 조건에 보면 격차 내역이 마이너스 2라고 해놨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기타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칠판을 보시면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100이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기타 요인이 2%가 열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얼마 빼요? 2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분의 얼마? 98이죠. 그러면 0.98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수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암산이에요. 환경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 3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라는 얘기는 100분의 10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1.03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0.99죠. 이게 이제 빨리빨리 되면은 계산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플러스 4죠. 그러면 얘가 1.0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네 개를 곱하면 1.039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35번 있죠? 예, 35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비슷한 요건이거든요. 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역시 상승식으로 산정하라고 돼 있죠. 근데 가로의 폭을 보면은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얘가 5% 우세하면은 뭐 하면 돼요? 100분의 105 하면 되죠. 그러면 1.05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하죠. 그러면 100분의 97이니까 0.97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의 규제에서 대상 부동산의 4% 우세하니까 1.04. 그 세 개 곱하면 우리가 수치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뒤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그 36번이고 37번이 있잖아요. 근데 37번은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6번은 거래사례법으로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아 물론 이제 작년에 들어가셔서 계산을 뭐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 원래 이 토지 있죠. 토지는 이걸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럼 공시가 기준법을 구할 때는 비교 표준지 있죠. 여기에다가 시점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비교하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밖의 요인을 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화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적정하게 정확한 가치가 도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가사 이걸 다시 보정하라는 얘기예요. 번거로워서 공시가 기준법을 쓰는 게 원칙인데, 적정한 뭐가 있으면,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강의해드리면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올 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례 가격 있죠. 여기에다가 사정 보정, 그죠?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면적 비교해서 비중가액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사정 보정이 없잖아요. 그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 표준지로 선정될 때 사정 보정 작업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자, 거기 사례 가격이 얼마예요? 주어져 있죠. 거래 사례 가격 이 36번에 보시면 3억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거래 사례 가격 3억 줬잖아요. 예, 3억 주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사정 보정 요인은 없대요. 근데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 줬어요? 4% 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1.04. 5% 상승했다 그러면 1.05. 10% 상승했다면 1.1. 그러면 얘가 3억이잖아요. 사정 보정은 할 게 없고, 그죠? 얘가 4% 상승했으니까 1.04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사례를 어디서 수집했냐면 인근 지역에. 그럼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개별 요인을 보게 되면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하다고 해놨잖아요. 그럼 얼마요?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1.04 곱하기 0.95 있죠? 저거 계산하면 0.988 나와요. 그럼 3억에다가 0.988 곱하시게 되면은 2억 9,640만원 나와요. 이번에. 자, 그런데 거래 사례비교법의 요건을 보면은 되게 화려하죠, 박스가. 그 왜 그러냐면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포장을 화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장을. 그런데 항상 또 이 배열로 나오냐면 그렇지 않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이론을 다 풀고 계산 논리가 이게 나왔는데 해볼 만한 것 같아, 얘는. 그랬을 때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휘말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유형에 있을 때만 한번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케이스지 다 이거를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혹시 인강을 통해서 이거를 또 정리하신 분들도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요건에 수정 들어가는 정도로만 그냥 알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여기에 집착하시면은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이거. 그죠?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수익방식 남아있죠. 그죠? 433페이지 가면, 자, 수익방식에 나와있을 때요. 이것도 그 수익방식에서는요. 우리가 왜 가액화하는 게 수익환원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구할 때 이게 요건이 그거예요. 수익 가액을 구하라고 그럴 때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산의 패턴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계산해서 이걸 도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원 이율을 구하라고 줄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 패턴 요거 세 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41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할 환원율 물어봤죠. 이게 이제 뭐 쓰라는 얘기냐면 부채감당법 쓰라는 거예요. 부채감당법 아시나요? 부채감당법? 그게 환원율 구하는 게 이거라고요. 부대상. 근데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부채 감당률 어떻게 구해요? 순영업소득을 뭐로?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배열을 보면 순영업소득이 3000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1500이죠. 3000을 1500으로 나누면 2 나오겠죠. 출제자가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지분비율과 대부비율이 6대 4죠. 그러니까 얘가 40%니까 100분의 40이니까 0.4가 될 거고 저당상수를 0.177을 줬잖아요. 얘는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개 다 곱하면은 0.1416 이렇게 나와요. 그게 14.16%라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하면 알면 간단한 것 같아도 실전에 가서 이게 기억이 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법을 적용해서 부채 감당법을 적용해서 구하라는 건지를 보자마자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산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 안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뒤에 가면 한 42번 있죠. 자, 42번은 이런 정도로만 이게 순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능 총소득이 있죠. 여기에서 뭐 빼고요. 공실 빼고 나오면 유효 총소득 나오죠. 여기에서 뭐 빼면 영업경비원 얘를 구하잖아요. 여기에다가 환원율을 적용을 해서 수익가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박스에 42번에 박스에 보면 환원율이 몇 프로라고 줬어요. 5%. 100분의 5니까는 0.05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데 가능 총소득을 얼마를 줬어요? 5천을 줬어요. 근데 공실이 5%라고 줬죠. 그러면 5천에 5%면 얼마예요? 250이에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4,7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비를 빼야겠죠. 그런데 유지관리비 있죠. 얘는 경비에 포함되어 안 돼요. 여기서 그게 또 확 빨리빨리 판단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그러면 시간 오래 걸 거 아니겠어요. 포함돼요. 자, 포함되는데 유지관리비를 계산할 때 원래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구해야 되는데 4,750에 3% 그러면 암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가능총소득의 3%라고 준 거예요. 5천에 3%면 15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 했냐면 부채서비스액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화재보험료는 들어간다고요. 얘는 1년을 단위로 갱신 들어가니까 그럼 걔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개인적인 업무비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결국은 4,750에서 250 빼란 얘기예요. 그럼 나오는 게 4,500이거든요. 0.05니까 9억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벌써 보시면은 아 이게 경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파악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다 어렵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해 있어야 돼요. 이 파트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43번 같이 뭐 그렇게 또 나올 리는 없겠는데 43번은 또 뭐냐면요. 순영업소득은 그냥 주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이 3,800이죠. 영업경비가 800이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겠어요? 그죠. 3,000이에요. 3,000. 그럼 환원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환원율을. 그러면 그거 구할 때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비율이 40대 60이죠. 근데 토지 환원율이 몇 프로예요? 5%죠. 5 곱하기 0.3하면은 2% 나오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10% 곱하기 0.6 하면 6% 나오죠. 그럼 두 개 더 하면 8%예요. 그죠? 100분의 8이니까 0.08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7,500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대입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대신에 뒤로 넘어가셔서 440페이지 있죠. 감정평가가는 규칙 있죠. 예? 아까 여기 우리 하고 갔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거기 보시게 되면 46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거기 보면 2번 지문에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대상물건의 제재다 원가에 감가 수정하는 것은 적산법이 아니라 원가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수익분석법이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가액을 산정하는 건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답이 5번에 가치 형성 요인을 답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근데 47번 있죠? 이거는 5번 지문에 가시면 감가수정 나오죠.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서 거기 가산이라고 했죠. 가산이 아니라 공제해서 빼서 그걸 틀리게 준 거예요. 거기에 보면 가산이라고 했잖아요. 가산이 아니라 공제해서 공제. 그러면 이거 타, 이 단어 찾으려고 그러면 1번부터 어떻게 돼요? 다 읽으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죠? 이거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용어도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죠. 이런 거 나오는 거는 100% 맞춰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란 쪽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게 여기예요. 여기는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건물 주로 무슨 평가, 무슨 방법 평가예요? 건물. 건물. 건물 원가법. 아니, 물건별 평가할 때요. 건물은 무슨 법으로 평가해요? 원가법.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일괄에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 평가할 때 뭐로 써요? 이거 성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50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3번 지문에 가면 임대료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로 주된 평가 방법으로 쓴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성이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50번에 보면 1번 지문에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이 원가법이라고 해놨죠. 근데 51번에 1번 지문도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평가할 때 무슨 법을 써야 된다. 예, 원가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0번에 4번 지문에 보면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을 쓴다라고 해놨죠. 근데 51번에 3번 지문에 보면 영업권을 평가할 때 무슨 법을 써야 된다. 수익환원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지문이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알고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광수, 공수, 영수, 저수 다 무슨 법을 쓴다? 수익환원법. 광업재단, 공장재단, 영업권, 그 다음에 저작권은 다 무슨 법으로? 수익환원법으로.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예, 이런 정도는. 예, 그래서 51번은 2번을 틀리게 준 거예요. 소경목님은 원가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임목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가 없으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셔도 똑같아요. 52번 있죠? 52번. 네, 52번에 가시게 되면 주된 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 하니까 1번에 건물 나오죠. 원가법으로 해야 되는데 거래사례비교법이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3번도 건설기계 있죠. 뭐로 해요? 원가법. 네? 아니 얘는 저기 없잖아요. 사례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빼고 건설기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선박, 항공기 얘들은 다 원가법으로 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54번 있죠. 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돼 있죠. 예? 예, 참고로 보시면 거기 디귿 있죠. 디귿 박스 안에. 예, 그 디귿은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3번을 답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옳은 걸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원래 감정평가 규칙에서 건물을 평가할 때 있죠. 감가액은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해놨다가 그 조문이 삭제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감정평가에 규정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3번이 답인데 니은이 디귿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가격 공시 제도라고 나와 있죠. 아까 그 55번에서 그 5번의 적정 가격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 여기도 기본적인 것만 알면 풀 수 있어요. 토지 있죠? 예, 표준지 공시가 산정하고 뭐 개별 공시가. 아, 주택도 보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 근데 단독은 표준하고 개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만 무슨 조사한다 그랬어요. 이것만 전수조사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구분하지. 공동주택이 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걔들 다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동으로. 동으로 됐으니까 규격이나 사이즈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전수조사한다고요. 네? 그게 그 여러분 시험상에서 계속 인용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표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2페이지 먼저 가보세요. 452페이지 하면 60번 문제 있죠. 네? 60번, 452페이지, 60번. 자, 60번에 갔을 때요. 거기 3번 지문에 뭐 이렇게 나왔죠. 3번 지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1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고요. 근데 그 밑에 61번이 있죠. 61번을 가면은 4번 지문이 있죠.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공동주택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그러니까 저거를 그래서 맨 처음에 해 드리는 거예요. 전수조사 한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꾸준히 물어봐요.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이거 해드린 거 기억하나요? 여기서 개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작년에 이거 정책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죠? 예. 네. 여기 나온 대로 예를 들어서 국장이 개별 공시가를 산정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정책에서 그거를 지문으로 해서 틀린 답으로 유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의신청도 얘들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요? 결정 공시주체에게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0일.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56번을 와보시면요.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거기 4번에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개별 공시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셨을 때요. 57번에 가보시게 되면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인 이렇게 돼 있죠. 2%가 아니라 1% 이하.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가면요. 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니까 틀렸죠. 개에 들어가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런 걸 포인트로 빨리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3번, 2번 지문에 가면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 있죠. 거기에 지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세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요, 58번이 있잖아요. 58번. 이거는 그냥 그 출제한 양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자,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죠. 예, 네, 그게 답이 4번이에요. 왜 답이 4번이냐면, 걔는 개별주택가격 산정하잖아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가를 쓸 일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모르면은 이거 답 찾기 힘들어요. 앞에 조건만 보고,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9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 있죠. 그거는 기억하고 뭐가 돼요? 니은이 돼요. 디귿은 왜 안 들어가겠어요? 디귿은. 그건 주택가격 산정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리을에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는 표본지를 써요. 표준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자 뒤에 60번 가보세요. 60번 가보시게 되면 자 1번에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가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이 아니라요. 6월 1일이에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그랬을 때, 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공시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4월 30일이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한 달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을 줘요. 그러면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6월 1일. 7월 1일에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아, 그리고 2번 지문에 가면, 국장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예, 이거는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이, 거기 보면 편의할 때는 이건 이제 중앙부동산 가격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고. 그리고 행정자치부라는 것도 틀렸어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예요. 그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27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3년 전 얘기잖아요. 정권이 바뀌기 전이죠. 그때는 행정자치비였는데 예, 정권이 또 바뀌면서 행정안전부로 또 바뀌었죠. 예. 그냥 그런 정도로.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거기 62번에 가면요.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일단 4번 지문에 가면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는요. 표준주택에 전세권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없다고 보고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라고 그랬었죠. 예, 그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제 틀린 건 5번이에요. 표준지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이 아니고요. 공시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이에요. 공시기준일. 그러니까 공시기준일이 언제냐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예. 그 다음에 63번은 뭐 맞추라고 준 거예요. 63번에 가면 4번 지문에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 이랬잖아요. 틀렸죠. 며칠이에요? 30일이죠. 그런 거죠. 뭐 이런 정도까지 푸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내는 게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요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힘든 거를 한다고 많이 쉽게 계산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걸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제가 왜 계산 문제에서 3방씩 돌아서 다 안 해드렸냐면 그거 다 하면 머리만 일단 아프고 무겁다고요. 그거는 빼고. 예? 예. 이론에서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맞춰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세 개는 맞출 수 있어요. 세 개는. 예? 100% 다 못 맞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다 끝났어. 그러니까 덮지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지문이나 이런 데 이제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갖고 오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집에다 놓고 항상 봐야 되는 애들은 들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여기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물어봐야지. 그럼 애들은 놓고 또 물어보시고 그러시라고요. 오늘 아시겠죠? 예. 이건 기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